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트링과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캐릭터는 무조건 요게 하나고요, 하나. 참고로 공백 문자도 있습니다. 이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자바에서는 문자라고 합니다. 문자, 문자, 문자는 이 바이트를 말하고요. 요 R 같은 거는 실제로 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되게 길어요. 출력을 해볼까요? 얘가 지금 캐릭터형인데 형 변환을 해서 뭐 인트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 인트 이거 뭔지 아시죠? 형 변환. 네. 요거를 네. 정수화하겠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까요? 가. 한글의 가장 끝은 제가 알기로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게 한글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한글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is 한글. 이제 한글 여기서 안을 넘겼어요. 요거는 자 여기서 이렇게 참고로 스태틱 함수는 스태틱밖에 못하니까 여기서 메인에 소출하려면은 스태틱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세요. 스태틱에서는 스태틱밖에 호출 못합니다. 자 이제 한글 불린으로 해서 C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return C는 뭐보다 크다? 가보다 크고 C는 뭐 이하이다? 그러면은 0, 하, 세, 요 점은 아니겠죠. 네. 네. 참고로 자바에서는 이제 유니코드라는 방식으로 이 각각의 문자를 이 숫자로 다 매칭을 해놨고요. 그리고 네, 공백도 일단 문자입니다, 여러분. 공백도 문자고요. 이런 문자는 없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이건 캐릭터에 요것도 캐릭터예요, 요것도. 요것도 캐릭터인데 자바에서 이건 없습니다, 요거. 요거. 없는 문자, 이거 뭐랄까요? 공백 문자 요건 있는데 네. 언더바 이런 거다 되는데 네. 이거 자체는 문자가 아닙니다. 빈 문자 같은 건 없어요. 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